자, 우리 결혼했었습니까? 일부 정도 했습니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못했습니다. 그죠? 네. 본인은 미안, 오빠야, 던져가. 아빠는 1부 전사, 2부 전사도 못해요. 짝이 없어요. 짝이 있어도 내가 외로워서는 사주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땅 위에 있는 것 같고 물 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뭐라 해야 되나, 남한테는 없어 강하게 보이지만 내 입속은 내 내면적인 거는 굉장히 본인은 있잖아요. 네. 수면 위에 밑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그걸 내가 표를 안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에 겨울생이야. 그래서 본인은 본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 네. 내가 사자서를 듣든지 전문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수, 이 본인은, 대주님은, 윤씨 대주님은 내가, 아빠는 직업이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직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직업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오래 꾸준하게 뭐뭘못 이렇게 납니다. 네네. 그리고, 내 성향 자체가 딱 너무 네모 반듯해서 고집도 억수로 세고 있잖아. 네. 거기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그거 못 빠져나온다.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너무 본인한테는, 본인 스스로가 트라우마라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안 바뀐단다.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다가, 본인은 그래도 또 없어도 또 있잖아. 폼생폼생은 아니지만, 내가 대장을 해야 되는 머리를 갖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본인은 뭔가가 안 돼. 올해 본인은 너무 꽉 막혀갖고, 작년에 나가는 삼재가 지났는데 있잖아요. 작년에 삼재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더 많이 힘들다.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딱 있잖아. 조상에서 있잖아. 딱 내를 내 자손을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 그래서 함정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따라서 잘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간제 수도 있고, 내가 시비 수도 있고, 내가 올해는 뒤통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 멀쩡하게 다니는 해살 다니다가도, 네. 니 나가라.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그런 것보다 내가 사람한테 이인해서 누군가 사바사바 씨부려가지고 떠들어가지고, 그 연놈들을 인해서 내가 볼 때는 맞으면 모락을 당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본인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깝깝하다. 너무 답답해서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고야, 죽지 않으면 그냥 산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너무 깝깝하고 너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네.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올해 본인이 지금 5, 6월 달에도 뭔가를 시작을 했는지 뭐 손해수가 있고, 응? 네. 7, 8월 달에는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 너무 힘든 만큼 힘이 됐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지금 최악의 힘이 됐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시작과 변동이 돼도 무슨 별볼 일이 없고, 뭔가에 바뀜이 있는데, 뭔가에 지금 뭔가 뚜렷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옮겨야 되고, 가야 되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안 된다 소리가 네. 나옵니다. 지금, 그냥, 본인은 사방팔방이 막힌 게 아니라, 딱그 함정이라는 숫자에 있잖아, 딱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정을 어떻게, 딱 그걸 어떻게 잘 가느냐, 마느냐, 그 소리가 나옵니다.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혹시나 이제 여태까지 사업, 그러니까 회사 생활만 계속 해봤는데, 혹시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마흔 중반이 이제 넘어섰고 해서 또 이제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어디 들어가 또 제가 이제 뭐 정해진 항상 직업들만 가지고 있다가 본래 무슨 일 하셨어요? 운전업 쪽으로 했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다른 사람하고의 상관없는 운전이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 그 수행원 네네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근데 올해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이 오빠가 대주님이 네. 내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 딱 나오는 격이었죠. 네, 쫓겨난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마음은 저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뭐냐면 이제 네 나가라 아닌데도 네네, 딱 네 나가라 안 했는데 네네. 딱 기분이 찝찝한 거 똥 누가 안 닦고 나서 딱 찝찝한 딱 그런 느낌을 본인이 나죠. 본인은 왜냐면 자존심이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꼬라지를 못 보고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지금 뭘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뭐 제1이나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제1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아주 노후 대책이나 뭐 이런 걸로 같이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 직업을 할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일단 나오게 된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나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많이 답답해요, 지금. 딱 이렇게, 이렇게 그 굴 안에 있으면 시커먼 굴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촛불을 켜도 밝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안 보이는 딱 그런 밝게, 그런 불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뭐 먹는 걸 한다든지, 화려한 거, 이쁜 걸 한다든지, 파는 걸 한다든지, 먹는 거, 쇠 소리 나는 음식 같은 거, 뭐 사람을 거니는 거 이런 걸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뭔가에 기술이 없다 생긴 것만 곱상하게 생겨갖고 별로 고생을 많이 안 했다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그치? 네네, 그 본인은 그 왕자 사주다 왕자 사주라고 내 스스로가 뭘 힘들게 잘 안 한다 근데 본인이 뭐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그 디저트 카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름 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좀 많이 오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뭐 서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뭐 이런 업종 그러니까 뭐 카페라든지 디저트 카페라든지 그럼 디저트 카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우리 커피 내릴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 학원이나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많이 거기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되면 이제 한 정규 과정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또 이제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일 배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좀 네일 배움 카든가 뭐 그게 있다고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나라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 학원 같은 데서 이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이 하고 내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사비로 해가지고 네네네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먹는 쪽도 커피도 맞기는 맞아요. 커피 이런 거 디저트 카페 뭐 커피 같은 거 뭐 디저트 뭐 빵 샌드위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 많이 배워야 된다. 네네. 그 과정이 많이 배워갖고 그래도 그거 하면 겨울 추운 겨울에 그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커피는 화려한 거고 따뜻한 거고 차운 거고 그리고 디저트 자체가 샌드위치나 뭐 빵 있잖아. 그게 화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맞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잘 배워보세요. 근데 내년에, 근데 성주라는 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 많을 거예요. 배우면서. 이걸 하다가, 네. 또 자빠지든지, 네. 또 해야 되는지, 딱 또 그 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지금 막막해서 디저트 카페를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본인 자체가 유치대주가. 근데 그거를 선택을 잘해야 내가 이 길에 옳게 갈 수 있다 하시거든. 근데 본인이 지금 너무 머리가 터지는가 봐. 내가 이 머리가 있잖아. 앞에가. 머리가 골이 빠개진단다. 그 정도 본인이 생각이 많은데 뭔가가 지금 안 된다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선택을 해갖고 해라 하신다. 그거를 할지 말지. 해갖고도 있잖아. 내년에 성주라는 운이 들어와서 네. 내가 또 갈등이 나오고
또 인간에 대해서 힘들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두 개만 빼셔보세요. 두 개요? 그래서 잘 결정을 해서 하셔야 뭔가가 된다 소리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 반, 안 하고 싶은 마음 반이죠. 지금도. 좀 불안한.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 반, 또 하지 말아야 된 반.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길로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잘 선택을 해갖고 이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손이 편하시다 이러거든. 그리고 본인은 추운 겨울에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추운 겨울이지만 본인은 2월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쁘진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하다 분명히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디 가서라도 내년에는 꼭 성주라는 운이 들어와요. 성주라는 운이 들어오면 10년에 한 번씩 운이 들어와. 내가 엊그저께도 이제 그분이 머리 들라고 한 번도 이런 일 할 때 우리 집은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엊그저께 와가지고 편안하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운을 받아놓으면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리고 내가 뭔가가 되니까 뭔가의 움직임과 뭔가가 있으라 소리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동자에서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머니에서도 할머니는 해라고. 그러니까 반은 애기 같은 마음이 있어, 동자님이 있어서 하지 말아서 그러거든. 지금도 아까 똑같이 반반이에요. 근데 본인이 딱 마음을 딱 먹고 하셔야 뭔가가 된다. 지금은 하겠지 하고 있지만 그게 끝까지 될까 나는 싶네. 미안. 근데 잘 해갖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운을 받아 놓고 하시든지 성주에 바람을 가다 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소리가 나와요. 뭔가를 잘 선택을 해갖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내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그냥 이게 하고 싶을 뿐이지 막상 딱 발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하다가 고력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을 하시랍니다. 물어볼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선택을 해라 말아가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이걸 내가 하는 거를 해서 정말로 계속 지금 나이가 있잖아. 아까 말대로 본인이 살 때 이제는 2, 3년 있으면 이제 50도 50대가 다 됐잖아. 그럼 이제 이걸 해놔야 이걸 해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이 하다가 이게 요새는 커피 이런 것도 너무 사람들이 우리 동네부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집은 계속 바뀌고 안 바뀌는 집은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그 배우는 과정도 힘들고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세고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서 강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단이 그건가 뭔가를 하셔야 되거든. 좀 독하게. 근데 이때까지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해본 적이. 근데 사주 자체는 내가 대장을 하고 우두머리를 해야 되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데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많이 독하게 먹으셔야 된다. 만약에 뭘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사업을 해도 계속 바뀌지 않고 자리를 잡아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집이 본가가 상계동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그 집을 만약에 팔고 이제 어머니랑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외곽 쪽으로 아예 어머니 모시고 지금 집을 이전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카페도 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예 외곽 쪽으로 좀 나가갖고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외곽 쪽으로 있잖아 하는 건데 진짜 큰 모험입니다. 왜냐면 진짜 말하자면 요새 인스타인가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내가 아까 전 아까 그랬죠. 내년에는 성주라는 일곱이라는 성주가 들어와요. 그러면 일곱이 이 성주가 들어올 때는 오르막을 칠 때는 탁 올라가. 근데 내리막을 칠 때 먼저 곤두박질을 치거든요. 그럼 곤두박질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하니까 그거는 내가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내가 뭔가를 잘 진짜 자리 잡고 내 뒤에 뭔가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내년에 그거 내가 볼 때 큰 모험이실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보실 때는 아니라는데. 그럼 그냥 일단은
그냥 뭐 좀 작게라도 네. 경험을 계속 쌓고 나서. 아니 우리 할머니, 니는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으면 간도 크게 어디 니 나가서 한다 이러는다 할머니가. 왜냐면 본인 무슨 그런 건 경험 좀 있어갖고 있잖아. 간이 큰 놈이 본인이 가득 간이 코딱지가 이만하다 오빠가. 근데 이만해갖고 그 차려놓고 손님 옷을 파리만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무조건 뭐 외곽지라고 좋은 게 아니고 네. 내가 경험 있고 내 이름의 브랜드가 있어갖고 본인이 딱 누군가 알았을 때 해야 되지. 그게 없을 때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 쌓아놓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네. 조금씩 쌓아갖고 그렇게 하시랍니다. 엄마 옆에 골 때린다 야. 겁나네 진짜. 아니 너무 이게 간이 크다. 왜냐면 그게 된다고 차려놓는다고 이제 가기가 다 되지 않아요. 빌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 손님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 크게 큰 거 툭 차려놓고 팔면 하려고 이제 망하면 어떻게 내년에는 망하느냐 흥하느냐 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일곱에 제일 망하고요. 하나에 제일 망해요. 보통 사람들이 9세 망한다죠. 네. 근데 9 되기 전에 5부터 힘들어서 7부터 8 해갖고 9에 이렇게 망하든지 9을 잘 넘기면 0이라는 함정이 들어갖고 하나에 망하든지 이래요. 그러면 3대 지나고 내년에 이제 조금 운이 들어왔는데 들끄도 크게 차려놓고 7이라는 성적이 왜 탁 망하면 어떡합니까? 내 죽으라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뭐 이제 저만 좀 어떻게 열심히 하면 근데 본인이 네.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올 가을이라든가 올해 운을 꼭 받으세요. 성준하는 운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내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정말 내 마음 있잖아요. 일곱 개지만 일곱 개보다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12분도 더 마음이 변하는 게 성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담아놓고 뭔가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바리스타나 이쪽으로 이제 제가 배우고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올해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정한 네. 다음에 네.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 네. 올해 뭔가 지금 함정이나 올해는 내가 꽉 막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걸 마음을 딱 다져놓고 하여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